안녕하십니까. 서바 2001기도 2001번문 50권 자부함 1362경 제 1043회차 서일본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16비유경에서 약선자 지색 시무상 이변이 이육멸적 정물이라 해서 만일 선한 사람이 물질은 항상하지 않는 것이고 이미 변하고 바뀌는 것인 줄 알면 그는 욕심을 떠나고 욕심을 멸해서 고요하고 평안한 적정에 들게 되리라 라고 했는데 일찍이 부처님께서는요 6년간의 고행 끝에서 열반은 우리 신체를 혹사시키는 고행이나 또 선정의 극단적인 이런 수행이 아니라 중도의 생활과 심신상태에서 올바른 지혜를 깨달음으로 인해서 열반의 경지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했어요. 열반은 우리 불교에서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이자 이상이지요. 부처님께서는 열반경에서 재행무상 시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위락이라고 했죠. 모든 현상은 한시도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변하는 것이고 이것이 생하고 멸하는 생멸법이고 또 이 생멸에 집착함을 놓으면 고요 적정한 열반의 경지에 이르게 되고 또 이 생멸이 생멸 아님을 깨달으면 고요한 열반의 경지가 된다라고 회했어요. 종일에 일체색 무상고 변이 법지이 약색인색 우비뇌고단 피단 이무소차 그랬어요. 본래부터 일체의 물질이 항상 하지 않고 괴로우며 또 변하고 바뀌는 법인 줄을 알게 되면 만약 물질을 인연해서 걱정, 슬픔, 번뇌, 고통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것을 끊으며 또한 그것을 끊은 뒤에는 집착할 것이 없게 되느니라. 우리의 모든 고통은 집착 때문에 생기죠.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착 고운 낙주 아는 낙주의 명의 열반 수상 행식 역부 여시라. 집착하지 않으면 안온한 즐거움에 머무르게 되고 안온한 즐거움에 머무르게 되면 이것을 열반이라 하나니 느낌이나 생각, 지어감, 의식 즉 수상 행식도 역시 그와 같나니라. 그러니까 색 수상 행식이 모두 바뀌고 변해 간다 하는 이야기죠. 불설 착영시 16비구 불생 제로 심득 해탈 불설 착영이 제비구 문불 소설 환희 봉행이라.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경을 설하시자 16비구는 모두 번뇌가 생기지 않아서 마음의 해탈을 얻었으며 부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마치시자 부처님의 말씀을 들은 모든 비구들은 기뻐하며 받들어 했다. 우리 불교에서는 네 가지 깊은 법이 있지요. 부처님께서는 첫째는 성스러운 계요, 둘째는 성스러운 정이요, 셋째는 성스러운 해요, 넷째는 성스러운 해탈이다. 우리가 아침 저녁 예불을 할 때에도 저녁 예불은 아니죠. 아침 예불을 할 때에도 개정의 해탈, 해탈지겨냐 오분향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른 율법을 지키고 내 마음 편안해서 온이 공하다는 지혜를 더디게해서 결국 열반나게 해탈을 이루게 된다는 이야기인데 계율을 지키고 고요한 선정에 들어서 지혜를 깨치고 평안한 열반에 해탈의 경계에 들지 못하면 영원히 욕계, 색계, 무색계 즉 욕심, 또 물질, 또 정신의 세계 등 3개의 유전을 벗어나지 못하게 되느니라. 우리 불교는요, 소원 성취를 이루고 업장 소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괴로움을 소멸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불교의 교리는 방법론적으로 보면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에 있지만요, 우리가 목적론적으로 살펴보면요, 결국은 괴로움을 소멸시켜서 열반에 이르는 데 있다. 라는 걸 잘 아시고요. 스바 2001기도 2001법문 50권 자바함 1362경 1043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진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철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 교육대학